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경제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불교 사찰인데 중국의 절벽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에 이렇게 걸쳐 있는 참 야 어떻게 이런 데다가 지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예,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엄청 높은데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가기도 힘들겠네요. 그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가까스로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 불교 사찰이 해발 2336m 상공. 상공에 100m 높이 쌍둥이 암석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사진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연일 화제다. 야,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그죠? 2336m래요.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펜징산을 집중 보도했다고 합니다. 펜징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놀랍게도 높은 쌍둥이 암석 기둥 위에 불교 사찰이 위치해 있다. 근데 이 사찰은 걸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8,80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암석 기둥은 중국에서 불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좀 신성한 곳이다. 이런, 그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사찰은 500년 전 건축됐고요. 500년 전이면 1600년대 정도 명나라 때인가요? 네. 중국에서 미륵 부처가 빛을 발견한 곳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또한 불교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의미된다고 하고요. 더불어 이 암석 기둥 등반에 성공하면 미래에 좋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는 토속신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을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빽빽해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그죠? 보시면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아, 저 사진 엄청 잘 받는다, 여기. 아, 이거 드론으로 이렇게 찍으면 멋있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암석 기둥에는 산길을 따라서 약 50개의 불교 사찰이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암석을 중심으로 해서 다 신성한 지역으로 지금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찾아보다가 중국 것만 소개하기는 아쉬워서 우리나라에도 혹시 절벽 위에 뭐 산 위에 사찰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예, 전 몰랐는데 여기 좀 볼게요. 구례, 저 구례, 구례에 가면은 여러분 그 여기 이렇게 산 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사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2014년에 명승 제111호로 지정되었다고 하고요. 사성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4명의 고승인 의상대사, 원효대사, 도성국사, 진각선사 이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승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수도했다고 해서 사성암 4명의 성인의 암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게 또 산에다가 이렇게 전각을 지어놓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비교적 최근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그리고 뭐 마의 열의 입상이 약사전 건물 내 암벽에 새겨져 있고, 그죠? 뭐, 원효 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야, 이 전경 보면 대단하네요, 여기요, 그죠? 와, 이렇게 탁 논이 있는 모습. 야, 여기 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예, 사성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 멋있다 그죠? 문화재는 이 마의 열의 입상 있고 그죠? 전남이죠 구례 아닌가 맞죠? 저기 그 지리산 있는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국 VR도 볼까? 여기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봐. 야,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눈에 보이면 여러분 야, 강도 흐르고요. 야, 여기 푸르른 산도 있고 와, 울창합니다. 야. 그리고 여기 지금 그렇죠? 이렇게. 야, 너무 진짜 아름답게 딱 돼 있네. 여기 주차장이 여기까지 쭉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신기합니다. 야. 그래서 걸어 올라가고 싶네요. 왠지 차는 아래다 두고요. 그렇죠? 쭉 해서 여기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 야. 멋있다 그죠? 와 멋있다. 아,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좀 행복해지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절벽 뭐 산 꼭대기에 있는 절들
중국의 것을 소개하는 김에 우리나라 것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예. 오늘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